자, 하여튼 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강론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왜 토양 체질을 제일 먼저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대표 체질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민족이 이제 보통 저기 빨리빨리 하는 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외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한민족의 비교해서 보자면 일본 사람들은 여기 김정인님 오셨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하고 좀다 다른 면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금체질들이 많아요. 금체질. 그러니까 금 움체질이라든지 금양체질이라든지 금체질들이 많아요. 주식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 주식이 해산물, 초밥 먹잖아요. 스시 이런 거 먹는 게 그게 다뭐 환경, 그러니까 섬 나라라서 환경적인 이제 영향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뭐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도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그런 해산물을 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섬에 살아남은 거죠. 예,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본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약한 1300년 정도 육식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었어요. 법령.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육식 그각 시대별로 금지하는 이제 고기들이 다르긴 했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육식 금지령이 있었어요. 1300년 정도.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이 꼬챙이 구워 가지고 먹는 고기 요리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근데 들판에 나갔다가 산짐승들을 이제 보면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근데 집에 가져가면 뭐, 안 돼. 집에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 보는 게 먹는 거를 들킬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 들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뭐 자기들 농기구 이런 데다 끼워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구워 먹던 게 자기네가 요리법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육식 금지령이 풀린 게 언제 때냐면 메이지 유신하면서 풀린 거예요. 아주 근래에 육식 금지령이 풀렸어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 뭐 고기 열심히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봐도 일본 사람들은 좀 다른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가 좀안 되는 면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계속 자기들 것만 우기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도 이러한 일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리드해가고 있는 리더 집단의 체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예, 초양 체질 가장 많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인구 비례의 체질 분포를 다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한번 이제 어느 한 해를 잡아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내봤거든요. 비율을 내봤어. 그랬더니 토양 체질이 거의 30%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비율을 대봤더니 토양 체질이 30% 넘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많고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사상의학에서는 동무이자마 선생님은 뭐 태음인이 많다고 해놓으셨지만 하여튼 팔체질 하는 우리 임상가들 사이에서는 토양체질 많다고 하고 지역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뭐 하여튼 무슨 경기 지역에는 뭐 수체질도 좀 많이 산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봤을 때 토양체질들이 최고 많이 사는 지역은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부산에 가보시면 부산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 뭐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이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충청도에서 옛날에 이제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데가 중령 터널이라고 있어요. 중령 이쪽은 충북 다장이고 딱 건너가면 인사 많이 나는 풍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예, 중학교 다닐 때 그 노선을 가끔씩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딱 가잖아. 그러면 때면 풍기역이 딱 되면 여기 기차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기차 안에. 여러분들 부산 가가지고 지하철 한번 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만 부산 지하철 타면요 정말 시끄러워요. 예, 조용하지가 않아. 그냥 우성우성우성 뭐 자기 날도 막 떠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봐서는 하여튼 퇴양시설들이 부산에 많고 그리고 또뭐 그런 유행에 또 민감한 사람들 예, 퇴양시설들이 많은 것 같고 부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 북수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퇴양시설은 급하다. 근데 급하다는 게 좋은 성품이라고 했어요? 나쁜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불리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토양시절한테는 급한 게 유리한 성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건강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가 급한 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조건 급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급하다고 특징이 표출되어 있는 거는 나쁜 특성인데 워낙 다른 체질들에 비해서 토양시절에 급한 게 돌출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랬지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호기심 많고 사교적이고 낙천적이고 이게 두 중요해. 낙천적이다. 그러니까 이 남을 속여먹는 사기꾼들도 낙천적이어야지 사기꾼 되는 거예요. 비관적이면 사기꾼 못 돼요, 그죠? 예, 네. 낙천적이어야 사기꾼 돼요. 변화에 민감하고 헌신적이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고 이태석 신부님 뭐 다큐를 잠깐 봤는데 헌신적이고 솔직해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의 나쁜 특징 급한 것이 이제 더 자기가 이제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경솔해지고 뒷수습이 안돼막 벌리긴 잘 벌리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뒷마무리 못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체질이에요 사업 예. 오늘은 뭐 노래방 했다가 오늘 뭐 내일은 뭐뭐 했다가 뭐 이렇게 막 바꿔서 막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능적으로는 이게 체질이 다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뭐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분들이거나 뭐 손자들 있으면은 그러니까 재능을 알수 있어요. 재능. 그러니까 재능이 안 맞는 만약에 목욕체질인데 말이에요. 목욕체질 나중에 나오겠지. 목욕체질은 뭐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예, 뭐 노래를 못한다 그랬는데 목욕체질인데 성악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프로 성악가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토양체질은 각각 이제 체질별로 재능이 있는데 다른 어떤 체질보다도 색채가 거의 뛰어난 체질이라 미술을 하는 화가를 하거나 또 아니면 패션업계에 봉사하면은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기 이제 시흥에 오고 나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무슨 다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강좌도 하고 뭐 그런 거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이제 저희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자주 이제 조합에 자주 오시는데 자주 만나 뵙는 분이 행사 때마다 오시고 늘 한복 입고 다니고. 그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딱빡 뵀는데 얼굴이 낯빛이 완전 갔어. 완전히 거무튀튀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분 이거 큰 심각한 상태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러시냐고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 그들이 이제 아들이 두 명인데 아들 한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맨날 어디 도망 다니고 그런 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엄마는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번듯한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지. 아이가 원하는 거 하고 이제 부모가 원하는 거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봤더니 뭐 하여튼 학교를 안 다니고 뭐 반을 안 다니고 막 맨날 다른 데가 있고 막집 나가고 막 그런대요. 그러서 이제 한참 이제 지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조언 삼아 조언해 드리기를 딱 앉혀놓고 앞에 딱 앉혀놓고 아드님을 앉혀놓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물어봐라. 그러면 무조건 그 엄마의 사고방식을
응? 엄마의 개념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라. 예.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또 왔어요. 한참을 또 왔는데 얼굴이 다 폈어. 응? 이제 다 폈어. 그래서 이상해. 얼굴이 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딱 알겠다. 해결됐구나. 그래서 이제 딱 아드님 해결됐나 봐요. 막잘 됐대.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갔대. 예. 그때 그 전에 이제 만났을 때 생각하면 그 대학 뭐 무슨 전문대학도 못갈 상황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갔대요. 가서 갔대. 그래서 무슨 과를 갔냐 그랬더니 디자인 하는 데 갈까. 예. 그 의상 디자인 학교를 갔대는 거예요. 그 물어봤대.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잘 됐으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어떻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옷 만드는 걸 하고 싶다 자기는. 자기는 그거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거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거를 그 자신의 욕심을 꺾고서 이제 보낸 거야. 그게 가만둬도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냥 막뭐 동대문 가가지고 옷감 끊어가지고 뭐 만들어 다니고 지가 혼자 알아서 다 한대 막. 예. 그 이제 그리고서 얼마 있다 왔거든. 그딱 왔는데 딱 보니까 뭐 여기 딱 일단 뚫었어. 여기 한세개 뚫었어. 여기 딱 뚫었는데 옷을 딱딱 입고 왔는데. 대만 달라 애가. 그러니까 아 저런 애를 맨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다그쳤으니 애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완전히 엄마가 아이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예다 해방된 거지. 둘다 해방된 거지. 엄마도 해방되고 아들도 해방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체질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조언을 할 수도 없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제분들이 혹시 아직도 장래를 결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결정했는데 예, 뭐 헤매고 있는 분이 있거나 하면 예, 저희 한의원을 데리고 오시면은 네 아마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체질은 이제 이걸 미리 이제 여기 아까 토양체질 얘기했으니까 자 정반대는 모든 것이 정반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토양체질이 급하면 수양체질은 침착해 침착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낙천적이면 이 사람은 비관적이야 예, 비관적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얼떤 이제 우리 총론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모든 세상 일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다 돌다리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속담은 수양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실제로 봐봐요. 실제로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누가 막 보니까 돌다리라는 게 돌다리 이따 이제 나오겠죠. 돌다리라는 게 튼튼한 다리예요. 이 징검다리 말고 옛날에 돌다리라고 저기 충북 진천에 가면 농다리라고 있거든요. 농다리. 예. 진천 농다리가 아주 오래된 돌다리예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다리 겉에서 보기에도 튼튼하다고 말하기에 안전히 무슨 뭐 의심받을 만한 구조물은 아닌데 그런 돌다리조차도 가서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에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고 또 이제 논리적인 체계를 중시한다. 네. 그리고 뭐 맡기면 잘한다 그랬어요? 회계 업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박물관을 갈까 했는데 박물관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공부하는 것하고는 크게 뭐 관심이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제 삶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 박물관 가게 되면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라고 얘기 드릴까 얘기거리로 이제 하려다가 못했어요. 뭐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가 이제 시흥에서도 장곡동, 장곡동인가 장현동인가? 장현동인가요? 동도 잘 몰라. 7년 살고 있는데 이거. 그게 어떻게 이제 시흥에 오게 됐나? 이 이강재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흥에 오게 됐나와 더불어서 이제 그이뭐제 저보다 다 이제 연세들도 많으신데 삶에 대한 저의 작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이첫 시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잠도 오고, 그러니까 얘기 들으시다가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 제가 여기 이제 이천 시흥에 오게 된 게요.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시흥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좌가 2018년 6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6월 30일 날 되면 딱 7년 되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제가 시흥에 어떤 이유로 오게 됐는지, 저는 뭐 그전에는 이 서울 시흥은 좀 알았어도 경기도 시흥은 뭐 그냥 여기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본 적이 한번딱 있었을까? 전혀 뭐 모르던 곳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하려면 요때 말고 2011년도 3월 31일 날에 얘기를 해야 돼요. 11년 3월 31일. 그때 이제 제가 하남시 아세요? 하남시. 네, 하남시. 하남시 어디 있어요? 강동구 옆에 있잖아요. 강동구 뭐 여기 고덕동. 여기 한강. 한강이 이렇게 거기 팔당댐 있고. 여기 하남시잖아요, 여기. 네. 하남시는 아직도 전철 안 들어가요, 그죠? 전철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흥처럼 여기는 서울하고 직접 붙은 곳인데도 결 전철이 안 들어가는 상당히 낙후된 도시에 이제 어디쯤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때 3월 달쯤에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3월 31일 날 무언가 결정이 나야 될, 그러니까 시한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한. 그러니까 이때 뭔가 하여튼 결정을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제가 요 서울에 삼성동에 브라운스톤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 이효리 살던 곳이에요. 지금은 저 제주도 살지만 이효리가 당시에 살던 곳. 근데 이제 상가에 한의원을 개원하기로, 새로운 한의원을 개원하기로 4월쯤에 개원하기로 이제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랑 마무리 짓는 거를 3월 31일 날 하여튼 모든 결판이 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 이제 거기 이제 상가에 계약을 지금 이날 이전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동에 한의원 이름도 벌써 이때 다 지어놨어. 이따 여기 서로 한의원. 이름 예쁘죠? 서로 하니요. 홀로 서로 할때 그거예요. 서로 하니요. 홀로 서로 할때 서로.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때인데, 이때 제가 어떤 한두 달간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두달 동안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31일 날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 이제 아침에 이제 한의원에 가서 출근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보는데, 오전에 그러니까 핑 도는 거예요.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중심 이렇게 이제 침대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핑 돌아서 이렇게 어찌해서 쓰러지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그래 오전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징조가 이상해. 한 번도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뭐 이제 이석증 이런 거 생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막핑 돌아요. 한세 번을 핑 돌아. 그리고 주 직원이 딱 보고서 아 원장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서 좀 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징조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생각이 혹시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나 오늘 여기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데 그냥 혼자 예감이 내가 여기서 팍 쓰러지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문득 드는 거예요. 혼자 그냥 왜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 지금 생각해봐도 이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그냥 전혀 없던 경험을 하는데도 전혀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혹시라도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니까 쓰러지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아니, 제가 여기서 거기서 있다 한여 있다가 팍 쓰러지면 사람들이 그 한여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병원은 될아 십중팔구로 그냥 딱 싫어가지고 병원 데리고 갈 거야.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 아니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했어? 이거 딱 근데 저는 이걸 딱 꽂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체질 하는 사람이니까 그 걱정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저의 이제 체질을 알려드리면은 이게 왜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저는 세상 모든 거를 아주 쓸데없이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쓰러지지도 않은데 뭐 쓰러졌을 때 그럼 먼저 무슨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쓰러지지도 않은데 미리 쓰러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쓰러지지도 않은데 이미 쓰러질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더 걱정되는 거야 이게 내가 쓰러질 걸 생각 안 하고 아 포도당 맞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포도당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네 나 큰일 났네 정말 죽겠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쓰러지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그거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맞고 쓰러지셔가지고 아흘 동안 포도당 맞고 계셨던 분 얘기했잖아. 그거 다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잖아.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걸 다 혼자 다 배웠고 그거 맨날 그거를 반복하고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맨날 뭐 환자 들어오면 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큰일 났네. 이거 도훈 선생님 아버님처럼 되면 나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다. 혹시라도 쓰러지면은 나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와중에 아 내가 이거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나는 병원으로 가면 안 되겠다. 병원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그러잖아 또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또 생각해야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이 사람 내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갈 텐데 분명히 그러면 아 병원에 안 가면 대체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 나를 데리고 갈 때가 나는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안 가면 한의원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난 데가 그때 이제 저랑 아주 친한 후배 같이 공부하는 친한 후배가 있었어요. 친한 후배.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동료면서 후배. 예, 그 어디 있었냐면 대치동에 이 사람은 김모모예요. 김모모 선생. 대치동에 강남 모모 한의원이라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원장으로 있었어 이 사람이. 제가 생각난 사람, 내가 이제 만약 혹시라도 쓰러지면은 나를 고쳐줄 사람, 채집 날 사람. 뭘 이제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저희 동기생 한인대 경희의 동기생이 원장님이야. 그 친구도 김모모야. 김모모 원장님. 그리고 그 동기생 부부 한 이미 얘기해버렸네. 똥땡 한의원이 그건데 하여튼 자기 부인하고 둘이 사는 여기 한의원인데 여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어 이제 그
저녁이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는 5시 반쯤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좀 시원해져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가 말짱해지지 않았어. 그냥 약간 어찌러찌 하는 게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날 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피곤한 상태로 이제 저희 한의원에 와보시는 선생님들 계신지만 저희 진료실 안에 뭐가 있어요? 진료실 안에 치료받는 침대가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제가 거기 여기 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오르락내리락 침대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예, 그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형사님이야.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사복 형사, 경찰관. 경찰관이 이제 여기 다 누웠잖아. 예? 침대에 딱 누웠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침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을 이제 여기 딱 올라 침을 틱틱틱 놓다가 쓰러진 거예요. 침을 틱틱틱 놓다가 쓰러진 거예요. 침 놓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 이제 쓰러져가지고 쓰러졌으니까 누워 있었겠지, 정신 잃고. 그래, 이제 얼마간 정신이 잃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눈을 탁 떠보니까 바닥에 내가 누워있는 거야. 눈을 탁 떴는데 바닥에 누워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 말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팔다리가 안 움직여. 뭐가 여기 뻣뻣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119를 불렀어. 119를 불러서 이제 내가 쓰러지니까. 근데 그거를 거의 그때가 3월 달이니까 추울 때잖아요. 추운 바닥에다가 그 어디 그냥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침대 위에다 좀 눕혀놨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하여튼 그걸 이제 얼마가 누워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탁 누워있는데 이제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이 사람 내가 이제 눈 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벽에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힌 것도 아니고 벽에다 그냥 이렇게 기대줬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혼자 생각이 아 내가 드디어 쓰러졌구나. 그 생각이 그 들은 순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말을 안 나오지. 말을 할수 없지.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중풍 맞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드디어 중풍을 맞았구나. 이런 지경에 빠졌구나. 생각 얼마 처량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전부터 그런 기미가 있는데 그걸 예상했던 일이 그냥 벌어진 거잖아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119를 불렀다는 거야. 119. 아 그럼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저기 저119 타고 난 가면 안 되는데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울다가 아나 저기 가면 안 되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손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이를 그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불러가지고 여기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바닥에다가 119 이렇게 쓰고서 119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왔어 119가 그 이제 그 계속 그거를 119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들었어 아119안 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119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그갈 데가 있다 내가 이제 정해놓고 갈 데가 있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있다 갈 데가 있다 가야 된다 했더니 119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대충 전달이 됐어 그말 못하는 와중에 막 손으로 막 했던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전달했어 그러니까 119 하는 소리가 119가 자기네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네는 119는 이 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싣고서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로 실어다 주는 게 자기네 기본 임무야 119라는 데는 그러니까 119는 119 잡고서 내가 어디 가고 가시오 가겠소 할 수는 없는 데야 없는 거야 119라는 거는 그래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9를 불러야 된대. 그러니까 경찰이 알고 있어. 그 아저씨가 안 했으면 그날 아마 많이 헤맸을 거야. 경찰관이 아 그러면 119를 불러야 된다. 119를 불렀어. 119는 민간업자들이잖아요. 이제 민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그 아저씨 가슴에다 대고서
에? 여기 경찰관 가슴에다 대고서 이거 손으로 쓴 거야. 여기 대치동에 여기 모모하니언에 가자. 대치동에 모모하니언 가면 내가 지금 살 수가 있다. 여기다가 경찰관 가슴에다 대고서 썼어 여기를 이거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이제 119가 한참 한 20분 있다 왔어요. 그 이제 이 경찰관이 나를 업고서 이제 거기 구급차 탈이 해당 사람에서 구급차 탈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구급차를 탈이 신세가 될 줄을 정말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 이제 구급차를 타고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는 동안에 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 생각밖에. 뭔 생각이 났겠어요? 아니 이제 지금 이제 병원 안 가고 이제 여기 가는 데인데 그거 이제 가이 거기서 이제 하남시서 이제 여기 대치동까지 가야 되니까 꽤 걸리잖아. 그날 뭐 차도 좀 막히고 여기 걸리 나와가지고 거기 강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둔촌동을 어쩌고 또 해가지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워서 가는 동안에 단한 번도 저는 이 그때 체질 심했지만 단한 번도 저가처럼 환자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 이제 제가 개업 초창기만 해도 중풍 쓰러진 분들 왕진 갔어요. 쉬고서는 이제 중풍 집안에서 어르신 쓰러지잖아. 그러면 왕진을 불러요. 그러니까 시골에 제가 충북 제천에서 7년간 있었는데 제천에 있을 때만 해도 뭐 1년에 한 3, 4번은 왕진 해가지고 그 중풍 맞아서 그 바로 쓰러지는 분들을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체질침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어. 체질침 시작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이런 이제 바로 응급한 중풍 환자를 만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처방도 몰라. 처방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만난 적도 없으니까 처방을 알 수가 없잖아. 치료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처방도 모르는데 이제 혼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서로 공부해주면 나보다 공부가 많진 않아요. 후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알겠어?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가는데 나는 이제 쓰러졌고 치료받으러 가, 이, 어, 이, 이 사람한테 가는데 서로 처방을 몰라. 그런 상황이야. 서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 어떻게 치료하지? 이러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치료법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 실려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뭘 치료하면 될까? 나를 지금 내가 나를 이 상황에서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중풍 맞은 사람을 내 한의원 진료실에서 눕는다면 뭘 치료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거는 이 체질침 처방이 아주 단계가 높은 처방이어야 돼. 그런 것도 그 전까지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처방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예. 네. 그 이제 가는데 불현듯 이거 무슨 이제 완전히 무슨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슨 은혜 받듯이 예. 불현듯 딱 숫자가 91337이 떠올라요. 91337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그91337 이게 처방이거든요. 91337이 처방이에요. 이게 이렇게 노마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처방이에요.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체질 처방. 이거 그냥 한번 탁 떠올라가지고 머릿속에 탁 떠올라가지고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 여기까지 딱 가는 동안에 머리 딱 떠올라가지고 91337 떠올라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여기 갔어요. 갔더니 이제 동기생이 우리 원장님 있어. 그러니까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 졸업하고서 거의 처음 만났나 그래. 하여튼 우리 여기 동기생인데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이 따라가
이거 때문에 동기생 한 년이 알고 있었으니까 서로. 그리고 예, 제가 자기 부원장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얘도 알고 있고 나 저를. 그런데 다 갔더니 막 이제 막또 이제 여기 그 구급대원이 저를 막 업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라니까. 그 2층이야, 2층 한 년이 또 1층도 아니고 올라간 다 놀래가지고 막어이딱 보니까 어 어디가 많이 보내야 응 걔가 이제 나를 보니까 어디가 많이 보내가 막 이제 업혀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맞다 이제 초보 받았다고 이제 그 업어온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한 의원이 다행히도 이런 독실 같은 데가 있어 독방 같은 데가 예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다 다행히 그 빈방이 있어가지고 갖다 눕혀줬어요 눕혀줬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없어. 이 사람한테 치료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은 여기서 쉬면서 인천에 가서 또 다른 한의원 가서 일 보고 있는 거야. 인천에 가 있어. 인천에 가 있대. 인천에 없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네 만나러 온게 아니고 만나러 왔다. 이제 그것도 한참 또막 손으로 막 이제 했더니 이제 그 친구 알아듣고 없다. 김 선생 없다 지금 없다. 오늘 여기 근무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를 이제 걔가 이 선생이 전화를 돌려줘가지고 연락이 됐어. 퇴근 중이야. 인천서 퇴근 중인데, 그러니까 가장 빨리 도착해서 40분 걸린대. 예. 그 이제 뭐그 근데 그 이제 동기생한테 미안하지만 동기생은 이렇게 상황을 보더니 빨리 병원으로 가래 나를.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 못하는데 자기 한의원에서 뭔 일이야 생겨봐봐 자기 책임이잖아 이미 들어왔는데 그다 조금 한 5분 있다 또 들어와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또 돌아가 또 병원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야 이 친구는 그런 동안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간이 흘러 이제 그뭐 서로 간호사들하고 이제 여기 연락을 했던지 간호사가 좀 들어와가지고 뭐 혈압 재고 또뭐 재고 자꾸 내더라고 그 이제 그 상황을 물어보나 봐 그래요. 뭐 팔도 만져보고 뭐 어떠시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나 알고 이제 뭐 누워가지고 그냥 이제 또 촬영해가 이제 눈물이 찔찔찔 나고 이제 또그 치료받겠다고 살고 싶어 치료받고도 왔는데 이게 또 없으니까 얼마나 처량한 거야 이게. 야, 이 오늘 나는 완전 일주일이 다 망가지는 날이구나. 나는 이제 혼자 그걸 이제 말을 안 나오고 그 이제 벽에다가 이제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다 벽이 있네. 침대 벽에다가 이제 글씨를 이제 벽에다 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써. 그 이제 한 40분 기다리는데 그 친구 왔어. 그딱 와가지고 이제 딱 문을 열고서 탁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 여기 선생이 김 선생이 예, 그 제가 있던 방에 문을 딱 열고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무슨 처방 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천서 이제 나의 상황을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듣고서 그래서 그럼 처방을 놔야 되는데 그 이제 상황을 이제 짐작한 거지.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치료받으러 왔구나. 그걸 상황을 짐작하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가서 침을 놔야 되는데 그뭘 놔야 될지를 생각한다. 아무 생각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선생님 무슨 처방을 놔야 돼? 응? 누워 있는 사람한테 의사가 환자한테 뭘 그러니까 뭔 처방을 놔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너잘 물었다. 그래 이제 내가 그거 생각했다니까 여기다 벽에다가 이제 9.13단지 쓴 거야. 이제 9.13단지 이건 못 쓰고 이거 어려우니까 손가락 이렇게 이제 이걸 놔라. 그래가지고 그제 기억으로는 한 20번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말을 맞춰보니까 그렇게 맞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거의 한뭐그 친구 말로는 한 5번 났대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것만 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막할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나한테 다한 거야. 자기가 그때까지 한의사로서
알고 있는 모든 방법, 뭐 여기 귀에도 뭐 여기 이제 뭐 말이 안 되니까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 여기도 찌르고 뭐 여기 팔다리에도 막 찌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도 놓고 지가 하고 싶은 거다 했어 하여튼 하고 싶은 거다 했는데 그래서 한 2시간 그러니까 그 이제 침을 맞을 때마다 이제 이거를 맞을 때마다 이제 한번 놓으면 딱 불러가 한번 놔둬라 근데 딱 침이 딱 맞을 때마다 느낌이 뭔가 조금씩 뚫리는 것 같아. 침을 맞을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놔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뭔가, 이게 뭔가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놓으라고 이제. 잡아당겨. 놓으라고 하고서 2시간 딱 되니까, 2시간 좀딱 되니까 그 친구한테 치료받고 2시간 좀 지나가지고 말이 튀었어요. 예, 네, 말이 탁 튀었어요. 그, 이제 손발 말고. 말이 먼저 튀었어. 그래서 이제 그 말 트이고서 제일 먼저 할 말이 뭐겠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근데 이제 퇴근 김 선생 우리 마누라한테 연락 좀 해. 서로 알거든요. 그 친구들이 집사람 알고 또 같은 체질이야. 이 친구랑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체질이라 서로 잘 통해. 그래 이제 그. 아, 저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 좀 해달라. 연락 그 이제 퇴근 시간에 이미 지났는데 집에 안 갔으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한의원하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때는 이제 여기 한남시에 있었고 저희 집은 그때 집은 이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상도동에 있었어요. 상도동 그 전까지는 강남에 살았는데 상도동으로 이사갈 이유가 생겨가지고 이사가 있는 상태에서 상도동인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차는 이제 제 차는 여기 있었던 거지. 나는 쓰러졌고 제 차는 여기 있고. 그래 이제 그 마누라한테 연락해서 이제 마누라가 이제 자기를 운전 못 하니까 차도 없고 운전도 못 하니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친한 친구가 아주 오지랖 넓은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네 차로 자기 남편하고 친구하고 우리 집사람 태워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여기 말이 트이고 나니까 여기도 조금씩 풀려. 예. 그렇지만 일어날 수, 안, 이런 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그 친구 부부가 올 때까지 친구 부부가 한 11시쯤 왔는데 11시쯤. 그때까지는 이제 약간 말만 트이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팔다리가 마비된 것보다 그때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말 못할 걱정이 최고 걱정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는 아, 내가 이제 평생 말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돼서 이게 말이 트이니까 아주 좀 하여튼 안심이 됐어요. 팔다리 마비된 것보다 그 팔다리 마비됐으니까 이제 침도 못 놓고 살 텐데,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가서 그 부부가 둘다 둘이 같이 운전할 줄 아니까 한 사람은 제 차를 몰고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갔다가 집에 갔어요. 또 집에 가 잤는데 그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전날보다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상태는 됐어. 자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 뭐 방송 TV 방송 잘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 우리들 병원 말고 여러분 병원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강남에 가면 여러분 병원 그 이제 신경외과 하는 원장이 김정수 원장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팔렸으니까 이름 밝혀서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3 때 같은 반 1학년 때도 같은 반이고 3학년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머리를 찍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날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MR에 찍었죠. 난생 처음. 엑스레이도 거의 안 찍는 사람이 MR에 통속에 들어가니까 되게 무섭더군요. 소리도 꽤 소리가 아주 그냥 그 무서운 소리가 나요. MR에 찍을 때. 그래 이제 찍었어. 찍었더니 이제 뭐 깨끗하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풍병이 TIA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 뇌허혈 발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가 이 뇌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히면 이제 중풍 증상이 나타나는데, 막힌 상태로 계속 지나면 이제 완전 중풍이 되는데, 운 좋게. 그러니까 이거 9.13단체인이 뚫었는지를 알수 없죠. 이거는 뭐 그건 알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뚫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뚫린 거죠. 막혔다가 뇌혈관이 탁 막혔다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상태니까 여기 뭐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뇌에 무슨 큰 데미지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MRI 찍고선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 한의원에 저 경희대 한방병원에 동기생 있냐? 있다. 교수 있다. 그때 한번더 가봐라. 자기는 이제 뭐이 이거 신경외과 전공이긴 하지만 이게 척추만 주로 보기 때문에 뇌를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자신이 못본게 있을지도 모른다. 뇌라는 거는 워낙 또 미세한 쪽에 문제가 있으면 잘 모르니까. 그래 이제 경희대 한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 그런데 또 그날 또 오전에는 여기 갔다가 오후에 또 경희대 한방병원에 가서 동기생한테 가가지고 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야. 그 갔더니 이제 거기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병원도 있고 양방병원도 있잖아요. 그 양방병원 그러니까 양방 의사 자격증도 있는 한의사가 무슨 동서의학센터라는 게 있더라고. 그럼 그 거기 이제 무슨 이제 과장을 소개시켜줘서 거기 가서 진료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한의사인 거 지도 잘 아는데 이제 완전히 그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병원에 가면 잡힌다고 했잖아요. 이거 탁 내가 완전 잡힌 형국이야. 뭐멍 검사도 하셔야 되고 멍 검사도 하셔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지금 나를 무슨 봉의로 하나 막 이제 막뭐 검사를 막 다섯 가지를 해야 된대 이게. 예. 그래서 됐다. 그리고 나왔어. 그것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니까 그때보다 여기 병원 갔을 때보다도 한방병원 갔을 때도 더 점점 더 좋아진 상태가 돼. 아, 이 정도면 이제 그리고 또뭐 저도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계약했던 거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날리고 예뭐아 계약은 못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리로 와서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또 다른 시도를 막 하는데 잘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과천에도 가서 과천은 또 상가를 봤는데 과천 상가를 거의 계약할 것처럼 했다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판교가 그때 한참 막 이제 입주할 때였어요. 그게 이제 서판교 지역에 거기 무슨 있잖아 그 정용진이 무슨 그 빌라 있는 그 동네야. 거기 서판교에 가서도 상가를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분양 사무실 딱문 열기 전에 딱 문을 이제 그 계약금을 다 챙겨가지고 분양 사무실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후배가 전화가 왔어. 그 후배가 누구냐면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중매한 사람인데 그것도 한의사야. 걔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하다 말고 이제 안 하게 됐어. 계약을.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일이 하여튼 하는 일마다 개업하려는 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두 건이 더안될 상황이 돼서 그런 동안에 이제 여기 시흥에서 조합에서 이제 우리 한의사 통신망에다가 구인 광고 올린 거본 거죠. 그래가지고 광고를 보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나는 다시는 개업을 안 하겠다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가 그 살고 있던 곳이 상도동이니까 지금도 상도동 살지만 이사 같은 동 사는데 상도동에 만약에 제가 강남 살았으면 여기 시흥 못 왔을 거야 아마 그나마 여기서 상도동에서 시흥까지 출퇴근 할수 있는 정도의 길이 있으니까 아 시흥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시흥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와서 이제 6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지금 올 다음 달 되면 이제 7년 그게 이제 제가 충북 제천에서 한의원 할때 7년 거의 그 7년 했거든요. 예.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저는 하여튼 이상하게 이 역마살 타고났는지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 저희 같이 졸업한 저희 친구들 중에는 처음 개업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이 친구는요.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1년 반 동안 같이 근무하게 됐어요. 여기 시흥에 와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년 반 동안 모시고 있었죠. 생명의 은인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서로 한여도 날라가고 뭐든 다 한여 날라갔는데 예, 이 시흥이 이게 제가 저는 굉장히 흥을 중요시하거든. 흥. 모든 일에 있어서 흥. 흥나는 걸 중요시해요. 흥. 근데 묘하게도요. 시흥이 이거 비로소 시 흥 흥얼흥 흥이 생기는 곳이다 시흥이 예그 얼마나 묘해요 그니까 저랑 아주 딱 죽이 잘 맞는 동네더란 말이죠 그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시흥에 오게 됐고 부가적으로 말이 나온 김에 저의 깨달음을 한 가지 전파하자면, 그러니까 이때 2011년 3월 30일 날안 쓰러졌으면 여기 안온 거죠, 그죠? 그럼 뭐 계속 하남시에 있었든지 뭐 서울 가서 개업을 했든지 뭐 양당 간에 결판이 났을 텐데. 오늘이 2018년 5월 10일인데 이강재라는 사람이 여기 시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2008년도 1998년도 1988년도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이때 어디 있었어요? 과천, 송, 여기 이때는 여기도 과천이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아, 과천에 계셨구나. 여기 2008년 여기 2008년 10년 전, 네, 시흥이에요? 네. 여기 시흥시청, 네? 이렇게 왔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선생님은 여기 88, 88, 예? 여기 부천. 여기는 저분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네. 여기 또 아이고 이렇게 또 오셨어. 예? 예. 선생님은 여기 서울. 또 여기는 여기 인천이요. 여기는 아, 일산! 이야, 일산. 지금도 일산이세요? 아, 시흥으로요? 예. 선생님은, 여기. 88, 87년. 군포. 아, 군포. 안양 옆에. 예, 여기. 이제 시흥에 오래 살고 계시나 보세요. 계속 시흥이에요? 아, 저번에 시흥에 오래 계셨구나. 자, 저를 한번 해볼게요. 저를. 저는 1988년도 2월 28일에 군대 갔어요. 2월 28일에 군대 갔으니까 88년도를 따지고 보면 2월 28일에 군대 훈련 받던 곳이 영천이거든요. 영천 삼성한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5개월 동안 이걸 할게요. 98년도는 여기 충북 제천에 있었어요. 충북 제천. 2008년도에는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 여기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때 1988년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때. 요기에 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 30년 전을 서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다양한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길들 서로 앞을 바라보면 다양한 길들이 있잖아요. 앞을 바라보면 다양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죠. 많죠? 예? 여기서도 다 10년 지났는데도 선택하면 여기도 더 많아요. 자, 여기 앞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언제 지금 나가면 뭐 63번을 탈 것인지 26번을 탈 것인지 뭐 63- 뭐 61-1을 탈 것인지 뭐 하여튼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근데 여기 뒤를 딱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 뒤를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30년 전, 여러분들의 태어났을 때부터 예, 여러분들이 지나온 길을 다 돌아보세요. 길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살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생명을 받고 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밟고 온 길이 몇 개냐고요. 한 개야. 두 개야? 천 개야? 여기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길을 다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의 길들이 딱한 개라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한 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내 앞길이 뭐 수천 수만 가지 길들이 있지만 지나온 다음에 여기 딱 보면 길이 한 개다. 그러면 생명 반납할 날딱 가서 딱 보면 내 길이 뭐야? 한 개야. 여기도 무슨 일 많지만 10년 후에 가서 딱 보면 길이 어차피 한 개다. 이렇게 길이 한 개다. 삶은 오로지 한 길이다. 삶이 이게 뭐예요? 삶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오직 한 길이다. 오직 길이 여러 개가 아니고. 예. 이게 저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저의 깨달음. 예? 태어나면서 자신이 생명을 받고 예? 생명을 반납하는 날까지 자신이 밟아가는 길이 하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온 우주가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온 우주가 모든 생명체가 다한 길이고 온 우주가 흘러가는 길도 한 개야.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선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나가기 전에는 선택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선택하는 순간 길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모든 길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 그죠? 그거를 올바른 한자는 명운이에요. 명운. 이게 명자가 무슨 명자인가 하면 보면 이게 목숨명이라고 하죠, 흔히. 목숨 말고 목숨 의미 전에 명자의 의미가 있어요. 명이 이렇게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입구가 있죠. 여기 요 뒤에 그러니까 입구랑 여기 합친 글자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사극 보면 이렇게 이런 거딱 말에다 꽂고서 막 달리는 거 있잖아. 그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 할때 영자예요. 예. 이게 뭐냐면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목숨명자 앞에 목숨명자 먼저 생긴 의미가 명령명자예요. 명령할 명자. 운자는 뭐냐면은 움직일 운자거든요. 움직이는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명령대로. 삶이 우리의 삶이 명령 주는 주체가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예? 내 삶에 어떤 명령을 준 주체가 명령 준 대로 그게 그 중에 중요한 정보가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은 타고난 순간 정해지는 거니까요. 타고난 순간 명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 내 몸에 내장 구조가 다르고 내 몸에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뭐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면 음식을 자 명령 준 주체가 체질을 주는 순간 뭐냐면 너는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라는 명령을 함께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질을 아는 순간 나의 명령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명령을 예? 그거를 지체질 지천명이라고 해요.
지체질 2, 지천명. 체질을, 자신의 체질을 알게 되면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재능, 체질 속에 재능 정보도 한개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너에게 어떤 재능을 줬으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라고 어떤 또 음식을 먹으면 살면은 어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생명을 반납한 날까지 아프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명 속에.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탈이지, 그죠? 예, 그잘 살자고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죠? 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나눠드린 신문 민족의학 신문에 제가 기고한 거가 이제 이거가 이제 책에 관한 얘기예요. 이 책. 책이 처음에는 2015년도 2월 달에 제가 그 2015년 3월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제 교양학부 87론 교양학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책이 없잖아요. 교재가. 그래가지고 급히 만들었어요. 이걸 그 팔체질이 뭐지, 뇌체질이 뭘까를. 예, 그 2월 18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근데 이게 그때 3,000부 찍었는데 3,000부가 다 소진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 2010년 12월 때 개념 팔체질이라고 이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새로 만들었고, 요거는 원래 책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부록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팔찌 특징표를, 특징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고, 해명해드리려고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책을, 요때 이제 15년도에 책을 냈더니, 이거 여기 속에 이제 거의 성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팔찌라는 동료가 서평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냈는데 과연 성격 가지고 체질을 알수 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이제 그 서평을 썼단 말이죠. 저희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게 그 성격 가지고 팔체질을 알수 있다고 제가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 책을 기획할 때 제가 했던 원고 제목이 체질이란 무엇인가였어요. 체질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덟 가지 체질의 특징들을 도드라지는 특징들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팔체질이 아 정말 있는가 보다. 정말 팔체질이 믿을 만한가 보다 하는 것들이 대중들이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제가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있게 좀그각 체질에서도 도드라지는 특징들을 많이 기술하려고 노력했고 이거 여기 표에 서술해 놓은 거는 이 팔체질 창시자가 하신 말하고 달리 이거 제가 이제 다 이거 구성해 놓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팔체질 특징표라는 거는 이강재라는 사람이 팔체질을 바라보는 저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준이 아니다. 이게 팔체질의 표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각 체질 내에서도 다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체질 한 체질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요 사람하고 엄청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체질이 약간 덜 닮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요쪽 체질도 닮았을 수도 있고 여기 만약에 중간쯤 있는 사람은 아, 이 체질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특징들을 잘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모든 토양 체질이라고 모든 토양 체질이 다뭐 이렇게, 예, 무조건 다 급하고 이러진 않을 수 있다는 거니까 차분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이건 모든 체질의 개념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성, 절대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팔체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시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느낀 팔찌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토양 체질은 아 이강재는 이렇게 토양 체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내가 생각하기엔 토양 체질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팔체질 연구하는 이강재란 사람이 팔체질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또 자료를 찾다가 다른 사람 저렇게 했는데 저 이강재는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그 의문을 갖지 마시라고 요거를 알려드리고 그거 다 이제 그 기사에 제가 요즘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이게 민족의학 신문이에요 저희 한의계의 매체에 우리 그 한의계 매체가 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한의신문이 있고 두 가지 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학신문은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의사가 운영하긴 하지만 좀 다른 매체예요. 여기에 그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칼럼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전면 칼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긴 내용인데 그 2주에 한 번씩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좀 하여튼 좀 아픈 그동안 이제 이거를 이제 1년 쓰기로 작정했거든요. 그 2월 1일부터 연재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이제 했고 뭐 이거가 다 연재가 끝나면 이제 책이 또 하나 생길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글입니다. 그 읽어보시면 이 책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누구 여기 이제 항상 체질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요세 사람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자 보시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기 상대되는 체질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천수를 여기 이제 요쪽에는 이천수를 딱 엿다가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표정이 만약에 어떤 인터뷰를 하는 이제 인터뷰 장소에 이천수가 인터뷰 장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천수가 인터뷰 장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김연아 같으면 이렇게 여기 와서 있는 기자들하고 눈을 못 맞춰 이렇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태도가 어색해 표정이. 그러니까 그 이미 그 스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거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낯가림 있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어 드러내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줄 텐데 다른 체질 같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 망설임, 거칠은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반대되는 체질에서 보면 거침없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말을 썩 양학선은 이제 저 젊은 친구라 조금 다른데 말이 달변이고 유창한데 비해서 다른 서양 체질들은 어눌하고 장황하다 그리고 묻는 말만 대답해 그죠? 만약에 이천수한테 당신 뭐 이번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얘기만 하겠어요? 그냥 이 게임을 다 해설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 말하는 것다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핵심을 잘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데 비해서 말이 간결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말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다. 인터뷰를 말을 잘하게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더 심한 사람들은 수양 체질인데 더 심한 사람들은 대인 공포가 있어요. 대인 공포. 사람들을 만나는데 공포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잘 얘기를 못 해요.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토양 체질들은 남과 비교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천수가 늘 자기는 아, 프리킥을 너무 잘 찬다. 자기는 프리킥을 잘 차는데 데이비드 베컴보다 자기 잘 찬다. 그러거든요. 데이비드 베컴이 세계 제일 잘 차는데 데이비드 베컴보다도 자기 잘 찬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수양 체질들은 자기 자신에 충실한다. 아, 나는 열심히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훈련 스케줄, 내가 해야 할 훈련 스케줄만 열심히 잘하면 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결과에, 외부의 평가에 민감한데 자기 일 만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타나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를 위한 센스 있는 행동. 만약에 뭐이 선수가 만약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인터뷰 하러 기자가 뭐 그날따라 뭐 옷을 예쁘게 입었다든지 뭐 머리가 뭐 특이하게 괜찮다든지, 그럼 누군가 얘기해 준단 말이죠. 당신 오늘 머리 색깔 뭐 좋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상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허술하고 얼렁뚱땅하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 순발력이 있어서 토양치료들은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능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안 된다. 그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받고, 이 플랜맨의 뭐좀그그 정재영이 수양치라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하여튼 뭐 자로 잰 사람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 자신이 잘할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분보다 더 계획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데, 사례가 실제 사람이, 만약에 이제 누군가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일 서울 광화문 어디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약속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 오늘 미리 가봐. 약속 장소를. 그러니까 거기 안 가본 곳이면 미리 가봐. 왜 미리 가겠어? 그 상황을 모르는 거야. 가다가 뭐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일 약속이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하루 전에 가가지고 미리 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플랜맨, 더 플랜맨이죠, 그 사람은. 이런, 그리고 깔끔하고, 이 아까 딱 삼각김밥 이렇게 자딱 이렇게 재고, 이렇게 삐뚤어진 거못 보고, 이게 결벽증이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이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돌다리 말씀드렸잖아요. 돌다리,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골에 가면 볼수 있는 다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여울 같은데 이렇게 돌이 딱 놓인 거는 징검다리라고 하고, 나무로 이렇게 된 거는, 근데 여기 자 차가서 잘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진천에 있는 농다리,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판도 다 되어 있고, 지난번 홍수 났을 때 조금 망가졌다고 하던데요. 그런, 그러니까 수양 체질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의와 완벽이에요. 회의와 완벽. 이 회의라는 게 품을 회, 의심할 의에, 그러니까 의심을 품는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이고요. 요건 아까 이제 우리가 김연아랑 이봉주랑 양학선에 대해서 봤을 때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망설인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이 딸에 관한 얘기예요. 딸이 딸아이가 이 체질이에요. 이 체질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그뭘 좋아했냐면, 만화 그리는 거를 많이 좋아했어요. 만화를 잘 그려요. 만화를 잘 그려요. 그림 솜씨가 있어요. 잘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만화를 좋아해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만화 축제, 코엑스에서 그 간혹 만화 축제도 하고, 또 아주 저 만화 축제 잘하는 도시가 있는데, 부천이에요. 부천에 가면, 부천 여기 부천역 말고 다음역이 뭐죠? 송내역이, 송내역에 딱 북부 쪽으로 딱 내려가면 딱 뭐가 있어요? 송내 북부역에 딱 내리면 거기에 뭐딱 세워놨어.
뭐 세워놨는지 모르시는 거안 가보셨구나. 부천 송내역에. 뭐 생각나세요? 못 파는데? 부천에서 뭐 하는데? 부천 만화축제라거든요. 만화축제. 만화축제 하는 곳이 그 송내역에 있는 만화축제 하는데 거기 가면 둘리상이 있어요. 둘리상. 둘리. 예, 둘리상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세계 만화축제, 그 부천 만화축제 할때 만화축제 데리고 가고 그 유명한 작가도 만나서 막 지가 이제 이렇게 거기 가면 이제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이제 기존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에 이제 공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채워보는 거야. 그런 거 하는 체험이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유명한 작가한테 보여줬더니 잘했다고 막 이제 예, 막 그렇게 칭찬도 받고 했던 아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이 만화 그리는 도구도 이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기 남산 밑에 가면 만화 도서관이 있어요. 만화책 도서관. 거기 가면 도서관인데 만화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데 데리고 가고. 그래, 많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뭐 그건 뭐 취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강남에 살 때, 그때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자랑 같지만 공부를 꽤 잘했어요. 딸애가. 그런데 중3이 됐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담임선생이 전화가 삐거 온 거예요. 3학년 담임선생이. 이제 집사람이 받았더니 우리 딸아이가 애니메이션 고를 가고 싶어 한다. 애니메이션 고가. 거기가 이제 여기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하남시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거기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고 때 거기를. 그 와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이제 그 3학년 담임의 생각은 그냥 뭐 거기도 특목고지만 어디 무슨 대원외고라든지 무슨 과학고라든지 이런 데를 전교 1등 하는 애가 그런 데 가야지 대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무슨 애니메이션 고 간다니까 막 이제 황당해진 거지. 그래 이제 부모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꼭 애니메이션 고를 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만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간다.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만화를 잘 그리긴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뭘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색을 칠한다면 검정색 칠하고 옆에 남색을 칠하고 여기다 보라색을 칠하는 형식이야. 그럼 이 색이 어떻냐고. 그 토양 체질은 색 감각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이거 반대니까 색 감각이 없는 색 감각이 없는 거가 딱 드러나잖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만화 그리기 대회 초등학교 자기네들 만화 그리기 대회 하잖아. 그러면 늘 3등만 하는 거야. 1등을 못 해. 왜냐면 색을 다 망쳐가지고 색을 망치니까. 그게 자기도 알아. 자기가 색을 칠하면 망친 날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용력이 생겨가지고 10개 칠해 10개. 색연필 같은 거 10개 칠한다든지 다안 칠하고 조금만 칠하고 만다든지. 왜냐하면 다 칠하면 그림이 망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어차피 설득을 해야 되잖아. 얘가 지금 애니메이션 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혹시라도 가서 애니메이션 하는데 흑백 애니메이션만 그릴 거면 가야 된다. 흑백 아니고 칼라 애니메이션 너 그리려면 너 가만히 있는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명 영화 감독들이 명작 흑백 애니메이션 남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감독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그래가지고 팀 버튼 감독의 명작도 있는 흑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 그 하여튼 제가 논리적이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여튼 억지로 그냥 제가 그냥 막 왔기를 막은 거지 막다안 된다. 내가 이제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체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널 가도 된다. 근데 아빠가 체질 연구가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없다. 이거 아주 아주 굉장히 아이한테 상처를 줄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하여튼 제 모든 것을 걸고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맨날 며칠을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굴복해가지고
그게 수양 체질이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속으로 그냥 이제 주저앉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가서 결국은 뭐 이제 외고를 간 것도 아니고 일반고를 가서 가가지고 이제 그 이과를 선택했는데 이 이과 선택했는데 그 이과에서도 뭐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전공학부를 갔단 말이죠. 자유전공학부. 그런데 대학교 가서 이제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혼자 그저 어느 날저 저한테 그냥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인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대인공포증. 그 다른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니까 여러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을 사귀고 그러는 게 발표 이렇게 나와서 교수님이 발표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어렵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걸 어느 날 저한테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유전공학부 간 것은 이제 자기가 이과 출신인데 문과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유전공학부 간 거거든요. 그건 중간에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는데 하나는 언론 정보라는 걸 했어요. 문과 과목은 언론 정보. 그리고 이과 과목을 뭐 하냐 생물을 했는데 생물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 그래서 1년을 날려버렸고 1년 날리고서 이제 새로 한게 통계를 골랐어요. 예, 통계. 그래 통계가 주전공인데 그거를 고르고 나니까 책에는 이제 그 통계 고르기 전에 책에 나왔을 거야, 아마. 예. 그 고르고 보니까 정말 하여튼 우리 아이야 딱 맞는 체질에 맞는 수학적 저는 굉장히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우리 딸이 수학을 잘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수학 잘하고 또 완벽주의니까 수를 다루고 여기 수양 체질이 근본적으로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공이 통계학 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부 졸업하고 이제 석사도 했어요. 통계학 석사하고 이제 금년 8월 2일 날 이제 미국으로 가요. 박사로.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이제 강력하게 막았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자신의 이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비였던 것 같고 어차피 인생은 한 길이니까 뭐그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래서 8월 2일 날 간다 미국에 통계학으로 거의 색깔이 검은색 흑색 검정 남색 보라다. 정말이 정말 그게 제가 과장해서 쓴게 아니라 책에다가 색을 정말 그렇게 칠한단 말이죠. 예. 구분이 안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만화는 원래 좋아하는데 이 학교를 들어갈 때그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그 수시 학생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자기가 읽은 책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세 권을 쓰게 돼 있어요. 예. 두권 말고 한 권을 뭐 썼냐면 젊은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원피스 굉장히 유명한 일본 사람이 지금 아이도 출판되고 있는 원피스. 그 한 권이 원피스예요. 예, 아마 그 학교에 수시 입학한 아이 중에서 원피스 저기 책 소감 쓰는 우리 아이밖에 없을 거야 아마. 예, 원피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하다. 자매님, 이거 기쁜 소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 써놓은 거요. 그리고 이제 이 체질은 그 건강법 중에 뭐냐면 건강법이 냉수마찰을 하면은 아주 좋아요. 겉에 열이 있어요. 피부 표면에 건열이 있어. 건열, 이 체질은 건열. 근데 건열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냉수마찰이다. 냉수마찰이 안 되면 뭐 건포라도 할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그,
그 땀을 흘리면 안 되는 체질이라 했잖아요. 땀 흘리면 안 되는 체질이랄까. 그 이걸 열을 날리기 위해서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 한다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땀 흘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이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냉수 마찰을 즐기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전부 빨개 벗겨가지고 예 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수건 하나씩 들고 와라 예 그러시더니 그냥 우통을 다 벗어라 되니 막 교실에다가 다전전 학생들을 다 우통 벗겨가지고 냉수 마찰하는 걸막 실습을 시키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자기가 좋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줄 알고 예 저는 한여름에도 이게 몸이 노출되면 그냥 감기 걸려버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예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학교에 이제 보통 학교 운동장에 가면 이게 평행봉 이렇게 딱 교정돼 있잖아요. 평행봉을 막 자기가 막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 놀던 분이에요. 막 비글비글 동굴 걸고 그 체조를 잘 하시던 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체질 완전 이 체질이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책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쓴 거는 냉수 마찰 때문에 썼다. 냉수 마찰을 아주 즐기시는 분이고 그때도 굉장히 건강하셨고 뭐 병치레가 없으신 분이고 저희 아버지 이제 그 환갑잔치를 했는데 제천에서 그때도 오셔가지고 여전히 이제 건강을 하여튼 자랑하고 계셨던 선생님이에요. 박한수 선생님이라고. 제가 나온 국민학교가 여기 충북 단양에 있는 단양국민학교예요. 근데 20대 가지고 학교가 없었어요. 없어요. 제가 졸업하는 국민학교가 학교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질은 이제 일사병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조회가 길어지든지 하면 땀을 삐걸리면서 겨드랑이에서 땀이 착 나면서 쓰러지는 체질이다. 그리고 이제 변비다. 그러니까 변비가 그이 변비라는 게 뭐냐면 나쁜 의미의 변비가 아니고 대변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이 없다. 그러니까 소식이 오면 그냥 가야 돼. 예. 이분들은 그게 뭐 하루든지 이틀인지 이런 개념이 없어. 어느 날 소식이 오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 이제 히트했던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공동경비구역 JSAA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병헌이 나오거든요. 이병헌하고 김태호가 나오고 송강호랑 또 송강호 또 누가 또 하면 누가 나오죠 또? 신하균. 예. 거기 신하균하고 송강호가 이제 북한 병사고 예? 김태호하고 이병헌이가 남한 병사인데 어떻게 둘이 만났냐면 거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거의 DMZ예요. 비무장 지대. 비무장 지대에 이제 남한 병사들도 순찰을 돌고 북한 병사들도 순찰을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이그 이병헌이 변비 환자야. 변비 환자인데 변비 환자의 신조가 뭐냐면 신호가 왔을 때 어떤 저 적혀 있잖아. 변비 환자의 신조. 소식이 왔을 때 참지 않는 것이 참된 변비 환자의 자세다 이거야. 소식이 왔을 때 반드시 배변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둘이 이제 거기 갈대밭에 있잖아요. 갈대밭에 순찰을 이렇게 도는데 신호가 온 거야. 누가? 이병헌이 신호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엉덩이를 까고서 있잖아. 분리를 받거든? 일어나려고 할때 어떻게 됐어? 지뢰를 밟은 거야. 똥 놀라고 가서 네 자세를 잡고 앉았는데 지뢰를 밟고 자기. 그 지뢰 밟으면 어떻게 돼? 떼면은 터지잖아요. 그 누가 구해줬어요? 송강호가 와가지고 송강호는 그 극중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송강호가 와가지고 지뢰를 제거해줬어. 그래서 둘이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극적 결말을 맞긴 했는데 그렇다. 변비 환자 어떻게 했다고? 신호가 왔을 때 참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수양 체질이다. 그래서. 체질 특징이에요. 몸통은 비교적 가늘고 길다. 아까 그 김용희 이 LG 선수 봤는데 그 선수 키가 커요. 그리고 어깨가 넓어요.
여성은 아담하고 몸매가 곱다. 이건 이제 아담하다는 거는 이제 여자 체조 선수들은 보통 키가 작죠. 키가 크진 않죠. 예. 그 어깨가 넓고 골반이 발달했다. 어깨가 넓고 골반이 발달했다. 골반이 그 한의학에서 그 부위가 신장 부위예요. 신장. 신장이 둔부를 상징해, 둔부. 근데 수양 체질은 신장이 강하게 타고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장기 중에서 신장이 가장 강해. 그래서 엉덩이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제일 발달된 체질이다. 수양 체질이. 그러면 토양 체질 정반대니까 어떻겠어요? 토양 체질 골반이 빈약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성희롱적 발언이 아니라 말씀드리자면 여성 뒤를 봤는데 히프가 거의 없는 사람들 있죠. 예. 그 무슨 바지것도 입으면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게 멋이 안 나는. 네네. 그런 분들 있죠. 엉덩이가 완전 사라진 분들. 자, 볼까? 보시면 자,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수양 체질의 기본적인 이제 성격이에요. 회의적이다. 회의적. 돌다리도 부드러워 걷는 삶의 태도가 기본적인 태도가 의심이다. 냉소적이다. 냉소적. 비판적이란 말이야. 비평적이다.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를 바로 알아듣지 못해. 아, 이걸 딱 이렇게 해고 봐야 돼. 비판하고 봐야 돼. 일단은 자신의 틀에 맞지 않으면 지적을 꼭 한다. 지적을 꼭 해, 지적을. 근데 생소한 사람한테 지적 잘안 하고, 그러니까 이 친숙한 사람이면 뭔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금방 지적을 해. 예. 비평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론적이다. 원리 원칙에 투철하다. 원리 원칙. 줄 세우는 거. 딱 아까 삼각김밥 이렇게 줄 세웠잖아. 예. 그런 거. 틀에 딱 맞춰지는 걸 좋아해. 객관적이다. 정해진 논리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걸 선호한다. 드러나는 걸 선호해. 안 보이는 거안 믿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오면 믿겠다. 이런 태도야. 실용적이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걸 바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로또거든 사겠어? 안 사겠어요? 예, 로또 안 사요. 예, 수양 체질은. 예. 그리고 자신의 실리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 아니에요. 소극적이니까 먼저 나서지 않아. 절대로. 절대로 안 나서. 안 나서. 예. 현실적이다. 허황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도박과 투기적인 일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진취적이지 않고 보수적이야. 보수적. 안전적이고 현실적인 좋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자기 바운다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바운다리. 자기 바운다리. 자, 이거 삼각형으로 저기 표시한다면 삼각형 토양체질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토양체질은. 그 수양체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토양체질은 전면에 드러나는 걸 중시 여겨요. 앞에 드러나는 거. 그럼 뒤에는 뭐야? 실속이 없어. 앞에 드러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양체질은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게 자기 바운다리에 자기 실속을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정반대다.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좁다. 이거 봐. 세계가 밖을 바라보는 세계가 좁아. 토양체질은 밖을 바라보는 세계가 넓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호기심이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세상에 모든 일들이 호기심인데 여기는 없어. 없어. 뾰족해. 거치. 전면이 뾰족해요. 예.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건 뭐라고 해? 평소 방콕주의라고 하잖아. 그죠? 방콕주의. 예.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대. 예.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것도 싫어하고 지하실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왜 지하실을 왜 싫어하겠어? 지하실 무너질까 봐. 직관적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논리의 허점을 잘 파고든다. 지적을 잘해. 그러니까 또 심사숙고형이다.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재차 확인하니까 회계에 어울리겠죠. 예, 침착하다. 흥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흥분할 일이 없어요. 예, 이게 톤이 늘 일정해. 톤이. 예, 제 톤은. 자,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순발력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속도가 필요한 일에 적합하지 않다. 예, 순발력이 필요한 일에는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아요. 예. 언변이 부족하다. 말솜씨가 없는 편이고 표현이 장황하다. 표현이 장황해. 아까
그 최강이도 최강이 이렇게 말솜씨 없는데도 그 라디오 DJ도 했잖아요. 볼륨을 높여라. 그랬죠.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작가가 써준 것만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비사교적이다. 대인관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기피, 대인 공포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계획적이다. 아까 플랜맨 얘기했죠. 모든 계획, 모든 것을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걸 좋아해. 모든 걸 계획 세워서 예측 가능한 일, 이런 것들 하는 걸 좋아해. 그 과정을 즐겨. 진행되는 과정을. 그 아까 아주 정재영 그 나온 그 영화가 아주 그 수양 취재 특징을 잘 드러내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색채 감각이 부족하다. 에? 패션 감각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저 사람이 옷을 잘 입겠다고 잘 입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잘 입었는데 양말을 이상하게 신거나,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입어 아래로 잘 맞춰서 입었는데 양말이 이상한 거 신거나 뭐 구두가 이상한 거 같거나 아니면 잘 갖춰 입었는데 가방을 좀 이상한 걸 메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로운 같은 것들을 잘못 맞추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중에서는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이에요. 이 체질에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안 되니까 땀 많이 나는 운동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영이 제일 좋고 맹수마트가 좋고요. 그리고 꼼꼼하기 때문에 이런 거 바느질 뜨개질 이런 거 왜냐하면 방콕주의잖아. 방콕주의 나다니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이 시간이 많죠. 그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예,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고 손재주가 좋다는 게 아니고 꼼꼼하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바느질 뜨개질을 꼼꼼하니까. 가계부 작성하는 거. 취미다. 누구의 취미일까? 예. 제 딸에게 이 체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제 딸에게 이 체질을 했잖아.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 체질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 집사람 저기 취미가 가계부 검토하는 게 취미예요. 아주. 가계부가 결혼할 때부터 쓴 가계부가 한개안 버리고 집에 다 남아있어요. 지금 결혼 90년도 결혼했으니까 28년 살고 있는데 28년 가계부 그대로 있다고. 집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실적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양체질 두 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랑 딸이랑 수양체질에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예. 그냥 지켜보다가 생각하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 그러니까 이 변비도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저는 굉장히 대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예. 어디를 외출하려고 해도 꼭 그게 먼저 이게 해결 안 되면 못 나가.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뭐 신호 가고 그냥 가서 하면 끝이야. 뭐 오래 있지도 않아. 예. 오래 있지도 않아요. 금방 나와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는 하여튼 대변물의 시간이 거의 평균 10분 이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좀 몸이 좋아지면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 평생토록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 게 인생의 목표로 인 정도로 예. 그 말씀을 하신 사람이 또 있어요. 저 말고. 평생 사는데 인생에 목표가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 거라고 그 말씀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뭐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했죠. 나랑 같은 체질이구나. 그 땀을 이제 대인 공포증은 이제 아까 우리 딸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해서 써놓은 거고요. 햇빛 아래 오래 노출되면 땀을 흘리면 쓰러진다. 일사병이 있다. 그리고 이제 땀 흘리면 지고 빠진다. 자, 재능, 체육, 기계체조,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도 아주 천재적으로 태어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봉주처럼 이렇게 노력형의 오래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고 축구, 미드필더들일 수 있고 수영, 다이빙, 피겨 스케이팅. 이게 다 이제 여기 다이빙도 균형 잡는 거잖아요. 뛰어내리면서 피겨 스케이팅도 균형 잡는 거고 기계체조도 그렇고 예술로는 이제 뭐 노래 잘 부르니까 가수 할 수도 있고 대중소설
아기자기하게 뭘 꾸미는 걸 잘해요. 아기자기하게 꾸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학성 높은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고 대중적인 작품들을 잘쓸수 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통계학자, 은행가, 드라마 작가, 연기자, 운동 경기 심판,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 법률가 이런 데 어울리고, 불안신경증이나 강박신경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신장이 이제 센데도 불구하고 쎄서 또 신장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